복근 운동에서 가장 큰 오해가 지근이기 때문에 많은 횟수를 해야 한다인데요. 이건 반쪽짜리 내용입니다. 기능적인 목적보다 미용적인 측면에서의 알이 꽉찬 식스팩을 원한다면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근 중에서 복횡근처럼 지지 역할이 강한 근육은 지근 성향이 강하지만 식스팩의 주인공인 복직근은 속근 성향 근육으로 강한 자극이 유용합니다. 다른 근육처럼 복근도 커져야 선명한데 특히나 복직근은 힘줄 밑에 파묻혀 있어서 웬만큼 크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미용적인 측면에서의 식스팩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복직근의 근육 자체 속성은 등이나 팔 근육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15회 이상이 가능하다면 근지구력대 영역으로 보고 중량을 올리거나 난이도 높은 동작으로 넘어가서 15회 미만이 겨우 가능한 근비대 영역대에서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근 운동의 왕중 하나인 행잉 레그레이즈를 수행한다고 해봅시다. 본인의 수행 능력이 15회 이상이 가능하다면 토트바 행잉 레그레이즈를 수행하여 15회 이상 진행이 어렵도록 난이도를 높여서 진행하는 게 시간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복근의 크기를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고강도로 트레이닝하면 복근 운동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중량 스쿼트나 데드를 하고 나면 배가 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등척성 운동 특성상 원래 근육통이 잘 생기는데요. 이때 미용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복직근이 아닌 복횡근과 너림줄을 잡아주는 복사근의 개입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고중량 스쿼트와 데드에만 집중을 하고 체지방 관리와 복직근 운동을 소홀히 하면 다른 부위는 근육질인데 복부만 퉁퉁해지는 이상한 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명한 복근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하 지방을 걷어내서 복근이 신체 외부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 둘째, 드러난 복근의 크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키울 것인가입니다. 둘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식스팩을 보기는 힘듭니다. 복근에 피하 지방을 걷어내는 기강 공식은 예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근 운동의 종목별 효율성을 따질 때는 다른 부위보다 다소 복잡한데요. 이유는 골격에만 지지되는 다른 근육들과는 달리 복근은 근육과 그 안에 있는 내장, 그리고 복압이 작용하는 3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들처럼 역학적인 분석보다는 복근만큼은 근전도 검사로 효율성을 따지는 게 그나마 더 객관적입니다. 위 근전도 검사표를 보면 복부 부위를 네 가지로 나누고 여섯 가지의 복근 운동 종목들을 선택하여 연구를 하였는데요. 왼쪽부터 AB 슬라이드, 행잉 레그레이즈, 리버스 크런치, 일반 크런치, 시드업 순입니다. 결과를 보면 AB 슬라이드와 행잉 레그레이즈가 모든 부위에서 발군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두 운동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동작과 중상급자를 위한 동작을 나누어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 말라서 나오는 난민 복근 말고 복근의 사이즈를 효과적으로 키우는 복근 운동 루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AB 슬라이드입니다. 여러 근전도 검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행잉 레그레이즈와 함께 복근 운동 효율성 1위로 불리고 있는데요. 초보자의 경우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 동작이 필요합니다. AB 슬라이드는 이빨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자칫 넘어지면 이빨과 턱등 얼굴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 벽이나 벤치 등 AB 슬라이드의 주행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실시합니다. 허리를 과신전에서 실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진행할 경우 허리에 모든 부하가 쏠리고 복근 운동인데 복근이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처럼 손잡이를 밀어주며 날개뼈를 전인시키고 허리를 둥그렇게 해서 복근을 말아준 상태로 시작 자세를 세팅합니다. 운동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엉덩이의 위치가 무릎보다 더 뒤로 가게 된다면 복근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엉덩이는 항상 무릎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해줍니다. 일반적인 롤아웃이 쉬웠다면 중상급자의 경우 스탠딩으로 진행을 해주는데요. 첫 시도 때는 보폭을 넓게 하여 코어에 부담을 줄여서 진행을 합니다. 이후 수행 능력이 올라감에 따라 보폭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행잉 레그레이즈입니다. AB 슬라이드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는 복근 운동인데요. 보통 행잉 레그레이즈를 수행하면 많은 분들이 복근보다는 허벅지와 허리에 자극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허리를 세우고 다리를 들어 올리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허리의 아치 혹은 중립을 강조하지만 예외적인 운동이 바로 복근 운동입니다. 이유인즉 허리의 아치를 잡는 순간 복근이 이완되고 하체 쪽의 대퇴직근과 장요근이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치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면 복근이 아니라 대퇴직근과 장요근의 주도하에 복근을 수축하게 되죠. 결국엔 허리만 아프거나 허벅지에 알이 배기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복근의 자극을 최대화하려면 엉덩이를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요추 후만 상태로 만들어주어 복근을 최대한 수축시켜주어야 합니다. 행잉 레그레이즈 진행 시에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반동은 최소한으로 하고 내려올 때 다리를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닌
중력에 저항하며 복근의 긴장을 유지해서 내려옵니다. 중상급자들의 경우 20개가 쉽게 되기 때문에 영상에 나오는 다양한 동작들을 통해 난이도와 운동 강도를 점차적으로 올려줍니다. 초급자의 경우 처음 행잉 레그레이즈를 진행하면 바이킹을 탄 마냥 몸이 앞뒤로 엄청나게 흔들리고 악력이 부족해 오래 매달려 있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의 복근 운동 중 하나인 행잉 레그레이즈를 포기하자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AB 스트랩을 이용한다면 초보자도 쉽게 행잉 레그레이즈를 도전해 볼 수 있는데요. 손이 아닌 상완 전체로 체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악력에 대한 부담이 없고 흔들리는 몸을 잡기에 용이합니다. 헬스장이나 집,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여 고강도 복근 운동이 가능한 AB 스트랩과 리와인드 기능이 탑재된 AB 슬라이드 관련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근 운동은 하루 한두 종목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앞선 두 운동을 10에서 14회 이내로 3에서 5세트 진행합니다. 다른 부위 운동들 마지막에 복근 운동 루틴을 추가하여 주 2에서 3회 실시합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 근전도 검사 결과 1, 2위를 다투는 AB 슬라이드와 행잉 레그레이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